현재 시간 8시 48분을 막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한밤에 뉴욕 증시는 8거래일 동안의 연속적인 상승,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계속 상승 탄력을 보이다가 결국에는 어제 상승을 멈췄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라온 피로감을 호소하면서 시장은 이제 주 후반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잭슨 홀 미팅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과연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코멘트를 하게 될지를 좀 확인하고 가자라는 심리가 발동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비농업 고용 수정치 발표를 앞두고 이것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경계감들도 함께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뉴욕 3대 지수가 일제히 조정받았고요. 엔비디아가 낙폭이 조금 더 크게 나온 모습이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 오늘 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를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미국 달러의 가치는 3일 연속으로 좀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달러 인덱스가 7개월 정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원달러 환율은 또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1330원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거보다 더 내려가게 될지 이런 것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출발 마켓 스탠바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C인포의 박수범 대표 그리고 이데일리의 스페셜리스트 실리섭 전문위원 고은별 앵커와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장 출발 준비해보겠습니다. 두 분은 또 어디에 오늘 장 시작 전에 주목하고 계신지 박수범 대표님의 개장 전 탑3부터 함께 확인해볼까요? 네,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수급을 우리가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보게 되면 지금 이제 거의 이제 코스닥 쪽보다는 코스피 쪽에 좀 수급이 좀 집중되고 있는 흐름들입니다. 이 부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부분들인데, 아무래도 좀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지금 6월달, 7월달, 대략적 한 2조 원 정도 순매수가 좀 들어왔었고요. 지금 8월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약 2,500억? 네, 2,500억에서 한 3,000억 정도 사이로 이제 순매수가 좀 지속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지속되는 분위기인데, 이게 지금 보게 되면 이제 SK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에 좀 집중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거의 지금 매수하는 물량의 거의 80% 이상이 이 반도체 쪽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좀 약간 좀 편중되어 있다라는 거죠. 고르게 지금 현재 매수하는 게 아니라 편중되어 있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게 좀 특징적인데, 아무튼 외국인들의 외국인들의 투자 물량은 앞으로도 좀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HBM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거의 92%로 거의 독점을 하고 있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외국인들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에 따른 수급은 지속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해외 쪽 IT 업체들보다도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매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미국의 대선 내용인데요. 대선이 지금 11월 달에 있지 않습니까? 11월 달에 있는데 보통 보면 평균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평균적으로 보면 9월 달, 10월 달이 보면 대체적으로 좀 좋지가 못했어요. 좀 조정을 좀 받았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깊은 조정보다는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2.1% 정도의 지수 조정을 좀 받았다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이제 탄력성이 좀 둔화되고 방향성에 있어서도 이제 확실하게 업사이드로 갈지 아니면 다운사이드로 갈지 확실한 방향성 없이 좀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었다는 부분이고,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가 대선입니다. 대선이 이제 끝날 무렵 정도 되면 주식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활기가 좀 넘치면서 다시 한번 상승 분위기를 좀 가져간다는 거죠. 그 분위기가 내년 5월 달까지, 평균적으로 보면 내년 5월 달까지 좋은 흐름들이, 수급들의 좋은 흐름들이 지속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는 부분들이고, 평균적으로 한 10% 정도, 지수가 10% 정도 상승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좀 지켜봐왔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이제 대선에 있어서 이제 9월 달, 10월 달이 좀 방향성 없이 좀 움직임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저는 업종별 그리고 종목별 차별화는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9월 달, 10월 달이 투자 심리가 좀 약화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시장에서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건 이제 게임스컴 2024입니다. 독일 켤런에서 열리고 있는 큰 게임 행사죠.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현재 많이들 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참여를 하면서 지금 현재 크래프톤이라든지 시프트업이라든지 여러 회사들이 지금 관심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주들 또한 오늘 움직임들, 오늘부터죠. 오늘부터 해서 이번 주 일요일까지, 우리나라 한국 시간으로 일요일까지 열리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또, 게임 회사들이
게임 회사의 컨텐츠가 얼마만큼 또 호응을 좀 얻을지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중에서 그래도 탑픽은 크래프톤이라든가 시프트업이 좀 되지 않겠냐. 그리고 최근에 좀 상승 추세를 잡아주고 있는 TL 게임을 통해서 NC소프트도 좀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소환 대표는 수급 등 이 지수적인 측면에서 언급을 좀 많이 해주셨고요. 게임주들도 게임스컴과 함께 주목해 볼만하다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신입사 위원은 어떠한 개장전 탑3를 들고 오셨을까요? 네, 국내 의료 AI 쌍두마차가 선전하고 있습니다. 루닛과 뷰노가 2분기 매출 신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성장했는데 뷰노부터 보면은 뷰노가 2분기 매출액이 64억 원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에 30억 원 대비 113% 증가했고요. 루닛도 2분기 매출액이 122억 원, 절대적인 매출 수치로는 뷰노보다 2배 많은데요. 전년 동기 대비 54억 원 대비 125% 증가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루닛과 뷰노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의료 AI 열풍이 불면서 굉장히 뜨겁게 움직였었던 적이 있었고 한 번 눌림이 있었죠. 근데 지금 루닛과 뷰노가 다시 조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뭐 기술적인 레벨 수준은 이동평균선의 위냐 아래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올라가는 시점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떨어지는 시점도 유사하고요. 그러니까 루닛과 뷰노는 약간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 지금 그 확인이 되고 있고 지금도 루닛 뷰노가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의료 AI 이쪽으로 바람이 들어온다면은 루닛 뷰노가 가장 먼저 쌍두마차니까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쌍두마차가 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용접용 피팅에도 또 쌍두마차가 있습니다. 태광과 성광밴드죠. 얘네 둘도 똑같아요. 루닛과 뷰노처럼 또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는데 태광 성광밴드도 지금 둘이 같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조선업에 대한 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약간 장밋빛 전망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2021년도 이전에 조선업이 불황일 때 저가 수주로 수주했던 물량들은 이제 다 나갔고 만들어서 그 다음에 수주했을 때는 우리가 신조성과가 높아졌을 때 제값을 받고 선별해서 비싼 거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그게 기대가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조선업의 어떤 호황을 점치는 하나의 요소로 지금 보고 있는데 고부가가치 선박이 매출이 반영이 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온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낙수효과로 조선 기자재도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당연히 대표적으로 영종용 피팅인 태광성광밴드의 강세는 예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태광성광밴드가 얼마나 우리의 기대만큼 움직여줄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였는데 요즘에 아주 추세가 지금 좋습니다. 그래서 태광성광밴드, 용종용 피팅, 쌍두마차의 분전 이 부분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오늘의 아무래도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나오는데 유한양행이 지금 렉라자, 물론 이게 단독은 아니죠. 단독은 아니지만 존슨앤존슨의 리브리반트가 제품명이고 성분명은 아미반타마브입니다. 유한양행은 제품명이 렉라자고 성분명은 레이저티닙이죠. 렉라자랑 리브리반트를 병용요법을 쓴 걸 FDA에서 승인했습니다. 리브리반트는 이 정맥주사제형이고요. 유한양행의 렉라자는 경구용입니다. 그러니까 정맥주사랑 경구용을 같이 병용을 해서 지금 이 시장을 완전히 지금 장악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 그건 경구용입니다. 그것을 지금 깨 부셔보려고 나가는 것이죠. 사실 알약 하나 먹는 게 알약 하나 먹고 정맥주사 맞는 것보다 편의성이 있죠. 하지만 만약에 알약 하나 먹고 정맥주사 한 번을 더 맞더라도 효과가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보다 월등히 크다면 환자가 그걸 선택할 이 여지도 커집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무슨 어떤 그냥 뭐 피부병이 안심하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폐암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거의 생사의 그 절벽에 있는 상황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정맥주사를 한번 맞는 거에 대한 불편함은 이 삶을 더 유지해서 가족과 더 오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그 가치가 훨씬 크기 때문에 효과가 크다면 선택이 훨씬 더 가능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 이 지금 제품명이고 이 그 성분명은 오시머티밍이죠. 단독요법 대비해서 질병 진행 또는 사망 위험을 30% 감소한다는 이게 바로 마리포사 임상 3상 연구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FDA가 승인을 내줬기 때문에 네. FDA도 인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이미 유한양행하고 거기다 레이저팀의 본 전물질을 제공한 이 오스코텍, 이 지금 동시효과 네. 상황에서 강세를 띄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